질문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네요. 이번 기회는 뭐죠? 있잖아요. 예. 창세기 그 3장 7절에서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 주었느냐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아담과 하 말고도 또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맨 마지막 말.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 주셨냐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럼 그 당시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누가 내게 말해 주셨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벌거벗었다는 말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너희들을 벌거벗었어 그랬다는 말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게? 예, 네, 그건 사단입니다. 예, 네, 사단. 그때 그 대화의 상대는 사단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여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사단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사단이 악령으로 너희들 벌거벗었어. 벌거벗은 것은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야. 무조건적 사랑에는 수치 이런 거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자기들이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부분을 가리우자, 숨기자. 그게 이제 불편함의 시작이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사라져버렸어. 이때까지는 하나님과 만나는 게 가장 편안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뭔가, 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정하는 선과 악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벗은 것은 나쁘다, 악이다. 가리는 것이, 입는 것이 손이다. 이제 이래서 율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 따지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율법이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완전케 되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 보이면서도 편안한 거죠. 자, 이 시간에는 또 질문 있으세요? 로마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한 것을 악하게 갚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네 눈 이빨을 하나 주먹으로 쳐서 이빨을 하나 빼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도 이빨 하나 빼라. 눈을 빼거든 너도 눈 빼라. 화상을 입히거든 너도 화상을 입히라. 다리를 부러뜨리거든 너도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아직도 사랑이 뭐예요? 부족할 때. 그래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눈 빼면 눈 빼라 안 그럽니다. 오른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철저한 무조건적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다투지를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즉 하나님에게 있으니 나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원수는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당해도 그 상대방에게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뭐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우리가 조건적으로 이거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누가 나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써놨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사실 조건적 사랑에서 원수 갚는 게 있지 무조건적 사랑은 원수를 갚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뺨을 때리면 뭐예요? 원수가 불쌍하지 말고 오른뺨도 돌릴 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거든 속옷까지는 다 줘라. 이런 분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조건적이 아니신 무조건적이신 하나님이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라는 하나님이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를 갚는 것과는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는 어떻게 갚습니까? 죽여버려야 돼. 상대방을 아주 그냥 죽도록 두들겨든지, 네. 내가 해를 당했으면 나도 상대방에게 해를 가해야 돼. 그러니까 눈 하나 빼거든 너도 눈 하나 빼라 이렇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렇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는 거죠. 상대방이 너에게 악을 행했으면 너도 악하게 갚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은 어떻게 갚는 거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갚아?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갚아주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것은 결국, 옛날에는 너도 눈 빼라, 너도 이빨 빼라, 원수. 그것이 이제 완전케 되면 어떻게 돼? 원수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맨 끝에 보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원수를 갚는다는 말입니다. 선으로. 자,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원수를 갚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게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네 원수가 배고파 줄이거든 어떻게? 먹여주라. 목말라 하거든 어떻게? 마실 거를 줘라.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 갚는,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이다. 이제 눈 빼라, 이빨 빼라 이런 것 없어.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조건적 사고 방식 때문에 어려워요. 왜? 성경의 그 말씀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그거를 기록해냈는데 우리는 자꾸 조건적인 생각으로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생각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자, 여기 이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저 옛날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는 그 하나님 취미도 참 이상하네. 응? 벌겋게 핀 숯불을 어떻게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어떻게 쌓아놓으래. 그러면 대머리 만든다는 얘기인가? 응?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숯불을 알려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했을 때는 이 숯불 또는 핀숯 숯불이 벌겋게 피었다 하는 걸 핀숯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여기에는 숯불이라고 그래 놓고 또 다른 데는 핀숯이라고 번역해 놓고
이 번역에 일관성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번역이 일관성이 있으면 우리가 아 어디 나온 거 아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숯불이 무엇을 뜻하는지 를 알려면 이제 여러분 성경을 쭉 찾아보면 됩니다. 요즘은 아주 성경 공부하기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숯불 이거 탁 찾으면 숯불 나오는 성경절이 막 한꺼번에 다 쫙 나옵니다. 그럼 이 숯불이 뭐냐를 한번 봅시다. 보면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6장. 자, 성경에도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라는 것은 다른 종교, 다른 종교라는 말은 종교라는 것은 다 신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다른 종교, 이 성경의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다 무슨 신이에요? 조건적 신입니다. 조건적 신은 반드시 인간이 신을 섬겨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는 갖다 바쳐야 됩니다. 성경의 신은 조건적 신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신이야. 무조건적 신은 누가 누구를 섬겨요? 신이 인간을 섬기는 그런 정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분명히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뭐예요? 이는 섬기는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라. 자, 그런데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섬겨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가면, 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만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섬겨야만 우리 인간이 섬겨야만 되는 그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재물을 갖다 어떻게? 진상 바쳐야 돼. 그래서 가인은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즉 가인이 경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 조건적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그거를 눈으로 재확인하고 갑시다. 마태복음 20장. 자, 인자, 예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고 오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대속물로 주려왔다는 것은 이 몸값을
자기가 우리의 몸값은 우리가 옛날 노예가 되면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자기 몸값을 주인이 자기를 팔았잖아,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그 상값을 자기를 상값을 어떻게든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주인한테 어떻게 주고 자유인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몸값을 주고 자유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어떻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거를 대속물이라 그래요. 대속물.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속물로 주는 것을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해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대속물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죽어서 몸값을 너희 몸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내 아들이 와서 너희를 너희의 몸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꾸준히 거의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요.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올 것이다. 예수는 무엇으로 상징해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항상 어린 양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고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어린 양을 죽여 가지고 이제 막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자기의 양 중에 가장 완벽한 그 수컷 어린 양을 한 마리 골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끌고 이제 그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린 양이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 해석을 지금 제가 해드리는 해석하고 영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값을 그냥 자기의 재산, 귀중한 재산인 양으로 어떻게 죄값을 바친다. 그것이 예수다 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귀중한 재산으로서의 양이 이제 자기의 죽음 대신 양이 죽어주는 걸로 자기는 죄값을 양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죄를 사는 그것을 무슨 뜻인지 유대인들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누가 누구를 위하여 바치는 제사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을 위하여 제물은 누구?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는 그것이 제사의 의미요. 이런 제사는 성경에 나온 제사밖에 없어요. 세상에 신이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 약속. 너희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제사를 지내. 내가 절대로 이제 이 약속을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의 죽음 대신에 내 아들의 죽음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하는. 그래서 제사에 참석해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양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거기다 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칼로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 양이 이제 피를 쫙 흘리고 다 죽어요. 죽으면 이제 기름, 콩팥, 이것을 제거해가지고, 이제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 제단은 숯불이죠. 그 숯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과 콩팥이라는 것은 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냐면, 동물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어. 양이 불뜻 먹으면 이제 사람들이 뭐 살충제니 뭐 이제 제초제니 뿌렸다 합시다. 뭐 독성 물질을 뿌리면 그 독성 물질은 흡수가 돼 가지고 다 지방 세포 즉 주로 독성 물질들이 지용성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용성 물질이 지방세포, 지방 속에 녹아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방세포에서 그 독소를 조금씩 내보내가지고 다 배설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가면 거기에 이제 그 사냥 시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사냥 못하고, 이제 뭐 9월 뭐 15일부터, 노루를 사냥해도 된다. 그럼 이제 그 사냥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반드시 기름을 제거하라고 먹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뭐 DDT니 뭐 제초제 이런 걸 많이 그 사슴 노루들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제거하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여기 보면 레위기 3장 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예. 네. 근데 콩팥 그래서 이제 이 독성 물질이 배설되기 위해서는 이제 소변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콩팥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을 먹을 때, 기름과 콩팥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분을 드리는 거요. 제일 나쁜 부분을 드리는 거요. 네, 제일 나쁜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죄를 상징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냐면 그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 화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먹을 거라 이 말입니다. 누가 먹을 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물이요. 향기로 냄새라. 그래놓고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죄는 하나님 것이다. 너희들이 지은 죄지만은 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뜻으로 불태워서 그 기름 타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누구에게 전가된 겁니까?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전가되었고 그게 이제 이게 양으로 가서 내 죄가 기름 그리고 콩팥에 갔다. 그래서 그 기름과 콩팥을 태우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참 아름다운 제사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제사들은 다 어떤 제사들이에요? 이거 바쳤으니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조건적 예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위에 불사르라 그랬는데, 그 제단은, 자, 숯불이 피어져 있는데, 그 숯불이 뭐를 태웁니까? 죄를 상징하는 기름과 콩팥을 태웁니다. 그러면 숯불은 뭐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죄를 없이 한다. 그럼 숯불은 뭐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불. 자, 그래서,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네가 밥을 해서 먹여주라. 라면이라도 끓여서 응? 계란 풀어가지고 먹여주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돌보라는 얘기야.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된다? 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라는 것은 뭘 상징해요?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면,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에게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원수가 나한테 지은 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그 원수의 생각에 숯불을 피운다는 말은 그 숯불은 뭐를 태워서 없애는? 죄를 태워서 없애는. 죄를 용서하는. 죄를 없이 하는. 그러한 성령의 불이다. 그래서 네가 네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숯불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가 친히 직접 원수를 갚으면 우리는 꼭 뭐예요? 조건적으로 원수를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자, 여기서 조건적인 진노와 무조건적인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진노일까요? 무조건적 진노죠. 무조건적 사랑의 진노. 조건적 사랑의 진노는 어떻게 해야 옳은 거예요? 원수를 죽이든지 어떻게 해? 원수에게 해를 뚜껑을 펴든지 벌을 주는 것이 그게 복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진노하고 같을까요? 요거를 생각해 봐야 돼. 네.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이 그 모든 단의 뜻이 바뀝니다. 무선적으로 바뀌어야 돼? 무조건적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노라는 또는 복수라는 이런 단의 뜻은 어떻게 상대방을 해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 맡겼을 경우에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는 방법은 내 원수를 고통을 주고 벌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너는 먹여주라. 벌 주고 고통 주라는 그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 맡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식의 복수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뭘까? 우리의 진노하고는 다르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의 진노는 악한 진노입니다. 너무 무섭게 가만 안 둔다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서 복수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요. 원수가 줄이면 이 새끼 굶어 죽어버려. 나 아무것도 안 줄게. 나 먹는 거 안 줘.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복수지. 하나님의 복수는 어떻게? 걱정 반대라니까. 굶주리, 원수가 배고파서 굶주리거든. 네가 어떻게? 먹여줘. 먹을 거를 줘. 사랑을 베풀어.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 복수한다는 말은 그 진노는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럴 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라고 표현됐을 때도 그것은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방을 벌 주고 싶고 해치고 싶은 진노가 아니고 뭐예요? 사랑으로서의 진노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진노다. 조건적 진노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란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조건적으로 읽으면 이 성경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요. 진노, 뭐 복수를 네가 직접 하지 말고 내가 진노하는 그 진노에 맡기라. 나의 진노에 맡기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원수가 줄이거든 뭐예요?
먹이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진노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진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 진노, 그런 단어일까? 혹시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방법,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하는 방법은 결국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란 말이야. 이 사랑의 진노야. 사랑의 진노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제가 앞으로 더 이제 깊이 깨달을 필요도 있겠지만, 제가 현재 이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다. 너무너무 귀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 아들을 내 딴에는 교육을 잘 시킨다고 시켰는데, 탕자처럼 그냥 아버지 돈 해가지고 나가서 지 맘대로 마약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폐인이 됐어. 그래서 그 녀석을 아무리 가서 찾아가서 집에 가자, 아빠하고 같이 살자, 그래도 안 오겠대. 뭐 안 오겠다는 거 어떻게 해?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소식을 한 3, 4년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완전히 모든 것을 탕진하고, 예, 지금 술 때문에 암에 걸려가지고 간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황다리 누렇게 떴고, 복수는 찾고, 이렇게 곧 죽게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이제 곧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죽게 생겼으면 이제는 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겠냐 하고, 그래가지고 노숙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찾다가 찾았어. 그래서 이 아빠가, 아들아, 너 보니까 이 암이, 간암이 심각하구나. 이대로 놔두면 정말 뭐 6개월, 1년도 못 가겠어. 그래서 아빠하고 설악산 가자. 거기에 뉴스타트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너 다룰 수 있어. 이 아들이 싫어요, 저는. 뭐 죽으면 죽죠, 뭐. 그러지 마. 거기 가면 네가 정말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생각도 변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야. 그래 가면 돼. 그러니까 아빠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가자, 가자. 아빠 좋다. 너라고 이거. 난 아빠 싫어요. 바로.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아빠는 어때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보니까 죽게 생겼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손을 잡고 이제 아빠가 눈물로 호소하니까, 얘야,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가자, 가. 아빠 말 좀 들어라. 근데 아들이
싫어요! 꺼지세요! 그럴 때 아빠가 느끼는 뭐예요? 그 안타까움과 그 아들을 향해서 절망감과,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이제는 손을 잡아도 다 뿌리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 아들아, 너 정말 죽으려고 이러냐? 하는 그 사랑의 뭐 절규를 할 만큼 그 아버지의 아픔, 안타까움,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조건적 인간의 진노는 죽이고 싶은 진노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살리고 싶어 죽겠는데 말을 안 들을 때 가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안타까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것은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 저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이 단어들의 뜻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면 단어들도 언어도 어떻게 돼? 거듭난 그런 뜻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30대 초반에 총각인데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결혼하자 우리.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 결혼해서 살려면 적어도 뭐예요? 집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새빵살이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결혼 준비가 안 된 거니까 집만 장만해라. 그럼 내가 결혼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최소한도 20평이다. 20평짜리라도 어떻게 하나 있으면 된다. 그게 이제 서울 시내에서 보니까 20평짜리라도 3억이야. 그래서 죽어라 하고 3억을 모아야 돼, 지금. 그래서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고 해서, 여러분, 2억을 모았어, 이제.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제 1억만 더 모으면 돼. 근데 나는 빨리 1억을 더 모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1억을 더 모으려면 아직도 한 2년이 더 걸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2억을 모았다는 것도 뭐예요?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 탁 이걸 자랑 삼아 이제 얘기했고, 친구도 장하다. 빨리 1억을 더 모아서 결혼해라. 근데 그 친구는 내가 2억 현금을 가졌다는 것을 잘 알아. 근데 이 친구에게 악령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상구가 가진 2억을 해먹고 싶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상구는 순진하고 뭐 투자 이런 건 전혀 잼뱅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참 꾸며가지고, 야,
아주 좋은 투자처가 생겼어. 이거 여기다 네가 가진 2억을 투자하면 여기서 수익률이 높아가지고 아마 1년 안에 3억 될걸. 내가 보장해. 얼마나 좋아. 결혼 날짜를 뭐예요? 1년을 더 땡겨준대니.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라서, 예? 좋아. 좋다. 근데 그 친구가 날려버렸어. 그 친구가 자기 집까지 팔아서 다 날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노숙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내 식으로 갚지 말고, 누구 식으로? 하나님 식으로 갚는다.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서울역으로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친구를 차에 태우고 집에 와서 어떻게, 단칸방 새방 거기다가 눕혀놓고 라면 끓여주고 이렇게 했어. 근데 그거 못하겠어. 미워 죽겠어. 이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네 친구가 줄이거든. 이게 원수 갚는 방법이지. 나한테 맡겨. 나한테. 내가 갚으리라. 근데 그 친구는 서울역에서 노숙자면서 맨날 쫄쫄 굶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밥 해주고 이러니까 감동해요, 안 해요? 감동을 받아. 성구야, 네가 왜 이러니? 나 죽이고 싶잖아? 내 마음은 그렇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잖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놀래가지고, 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너를 속여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결혼도 못하게 한 나같이 이렇게 나쁜 놈도 너한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상하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하나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한다고? 그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이면 지금 내가 너한테 이렇게 너를 망하게 했는데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야. 맞아. 그런 하나님 처음 들어보네. 야, 그러면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상구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한 달 만에, 상구야, 네 교회 갈 때 나도 데려가죠.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쫙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상구야,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네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주고 십자가에서 나를 천국 가도록 해놨단 말이지. 맞아. 이래서 그 친구가 너무 놀라고 고마워서 어떻게 생각이 확 바뀌었어. 그래서 막 하나님, 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상구야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 빚 갚아준다. 그래가 친구가 알바하고 또 알바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 구하고 이래가지고 대박이 터져가지고, 네? 여러분, 제 돈 3억 2년 만에 갚았어. 그래서 저도 이은숙이하고 결혼하고 드디어 그 녀석도 뭐예요? 다시 재기하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천국 가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복수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수야. 네. 하나님의 복수는 원수를 죽여버려! 처치해. 그게 아니야. 그건 구약시대. 아시겠죠? 불완전한 율법의 시대.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하늘나라 동기생이 돼버렸어. 멋진 복수죠? 예. 네. 죽이는 복수. 내가 원수를 성공적으로 죽였다고 해서 내가 편해져요? 행복해져? 천만에.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크, 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이 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속으로든 겉으로든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했든지 그거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예, 네.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사랑을 퍼부으면 그 원수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숯불, 성령이죠. 숯불을 머리 위에 싼다는 말은 그 숯불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구나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불을 쏴라. 그러면 나는 그 친구도 그 원수 친구도 구원하여 정말 함께 천국 가는 멋진 복수 하나님의 복수를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께서도 다 이런 원수 복수의 맛을 숯불의 복수의 맛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이란 것은 조건적 생각입니다. 조건적 생각, 원수를 죽여버려 이놈 새끼. 이런 악한 생각에 지지 말고 선으로, 선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조건적인 생각을 이기라. 이렇게 돼요. 참 멋있죠? 그렇죠? 네. 성경만큼 멋있는 건 없습니다. 진짜로 이 성경이 최첨단의 아름다움이요, 진리요, 선입니다. 진, 선, 미. 그래서 생기죠. 생명.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하나님. 정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숯불의 성령,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주리는 원수를 먹이기 위해서도 그 성령이 필요하고, 정말 목말라 하는 그 원수를 마실 것을 주는 것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랑해 주면 그 원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로 그 악한 영혼을 인도하는, 그리고 그도 다 함께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복수의 뜻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복수와 하나님의 복수는 이렇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